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클라스의 단밤 네온사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포토샵만 되는 줄 알았는데 프로 크리에이트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새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불러올 건데요. 배경으로 쓰일 벽돌담입니다. 벽돌 사진을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해 둘 테니 참고하세요. 캔버스의 사이즈에 맞게 사진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네온 사인은 밤에 비춰야 예쁘죠? 벽돌을 어둡게 보정해 줄 거예요. 조정에 색조 채도 밝기에 들어가서 채도를 떨쳐 줍니다. 밝기는 좀 더 어둡게.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검은색을 끌어다가 위에 놓아줍니다. 그럼 꽉 채워지죠? 그 다음에 지우개의 브러쉬를 스프레이에 미세 노즐로 변경해 줄게요. 크기를 맞추고 살짝 터치해서 지워줍니다. 그럼 아래 레이어의 벽돌이 보이죠? 가운데는 밝게, 가장자리는 어둡게. 이제 텍스트 추가를 누르고 텍스트를 써줍시다. 허니 나이트라고 써주고 스타일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양한 서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없어요, 여러분. 한글 글꼴은 따로 다운로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와 간격 조정을 조절해 준 뒤에 완료 버튼을 누르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줄게요. 하나 더 텍스트를 추가해서 단밤을 적어줍니다. 글씨의 위치는 대략 정해줬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줍시다. 브러쉬는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거예요. 병을 그릴 땐 우리 자주 사용하는 그리기 가이드의 대칭을 사용해 볼까요? 선이 잘 보이도록 불투명도와 두께를 올려줍시다. 레이어의 보조, 그리기 도우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대칭이 적용된 거예요. 영상 보시면 제가 한 번에 쓱 그린 것 같지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편집의 힘이죠. 이제 그리기 가이드는 꺼줍시다. 선 정리 한번 해주고요.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술잔, 술잔에 담긴 밤도 그려줄게요. 자, 그림과 글씨가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아, 안 끝났어요, 여러분. 레이어를 추가해서 글씨 위에 글씨를 그려줍니다. 아래 텍스트는 스케치였을 뿐이에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텍스트 스케치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기본 스케치 완성입니다. 남은 공정은 되게 간단해요.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스케치했던 하얀 선들을 그룹 지어주고 복제해 줄게요. 그룹 하나는 일단 꺼주고요. 복제해 둔 걸로 전등에 색을 각각 칠해 줄 거예요. 레이어 하나를 선택한 후에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고 색을 칠해 줍니다. 채색하고 나서 알파 채널 잠금은 해제해 주세요. 색이 있는 버전과 하얀 버전. 색이 있는 레이어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줄 거예요. 화면에 펜을 대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 흐림 효과 수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조절해주고 하얀색 레이어를 켜보세요. 그러면 좀 빛이 나는 것 같죠? 흐림 효과 줬던 레이어를 복제해보세요. 좀 더 밝아지죠? 원하는 밝기가 나올 때까지 복제해주시면 됩니다. 복제해준 레이어들은 합쳐줄게요.
그러면 빛이 나는 효과가 완성됩니다. 맨 위에 하얀색을 복제해서 맨 아래에 둡니다. 얘를 색조 채도에서 밝기를 가장 어둡게 해주고요. 약간 아래 사선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벽에서 살짝 뜬 느낌이 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긴 것 같죠? 그림이 좀 더 디테일해집니다. 이번엔 스프레이 미세 노즐 브러쉬로 주변의 색을 더 강조해 줄 거예요. 전등의 색에 맞춰서 칠해줍니다. 이 레이어의 속성을 추가로 변경해 주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모노라인 브러쉬로 전선을 그려줄 거예요. 보이듯 안 보이듯 어디선가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레이어를 정리해주고 마무리. 이것 말고도 다른 그림으로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겠죠?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